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자, 저도 한 주간 휴가였는데요. 휴가를 방송으로 대체했습니다. 그죠? 오전 방송 계속 했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옵션 만기일,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풀타임으로 방송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금요일은 한 1시간 정도 빨리 마쳤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 좀 알려드리고도 싶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제시하는지, 시간을 제시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무료 체험 형식으로 한 주간 좀 제출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시간 좀 가졌습니다. 자, 지금 댓글이 좀 올라왔는데요. 셀트리온 매수가 20만원. 잠깐만요. 셀트리온 20만원. 셀케 6만원. 2년 전. 그리고 셀제. 야, 이렇게 셀트리온 삼행제 다 가지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일단 47,000원. 2년 전. 이렇게 세 종목 여유 자금 없이 몰빵했는데 고점에서 정리도 못하고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구간. 자, 닥터K가 아무래도 셀트리온 삼행제를 매일매일 체크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나름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구독자 분들도 늘어나고 해서 셀트리온 삼행제는 관심이 많고 셀트리온을 매일매일 제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매일 체크하는 부분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해드릴 이야기가 뻔한 겁니다. 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영관님은 방송을 제 방송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추세가 다 하락 추세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몇 달 전부터 바이오 하지 말자 그랬어요. 셀트리온을 20만원 가지고 계신다면, 닥터K는 매도하지 않은 시점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앞전 상황에서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5일선 돌파한 모습 좋다. 그러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부터 여기 인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은 가볍게 그 상황대로 가고 있었어요. 강하게 돌파 조정 가볍게, 강하게 돌파 조정 가볍게, 저항인데도 대박 뛰어버려, 그죠? 그래서 여기 인근에 왔을 때 좋다, 이제 상승 전환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자고 신규 매수하자고 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 이 단순한 차트만 보자면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신규 전환 되는 거거든요, 상승 전환으로요. 닥터K는 이게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관심 가지겠다. 지금 사고 싶지 않다. 왜? 바이오가 섹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20만 4천원과 20만원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양호하니까 깨어진다면 매도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20만 4천원 20만원권을 간드랑 그리다 결국 한방에 깹니다. 이렇게 이 한방이 너무 뼈아픈거죠. 가장 중요한 라인을 10%까지 밀었거든요. 물론 종가는 7%에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십몇분 사이에 한방에 그냥 무너뜨리니까 손쓰지 못하고 하고 지나갔다 라는 분도 계신데 상당히 좀 안타깝고, 여기를 매도하자 라는 의견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빠져버렸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3만 4천원의 목표치가 나온다. 그죠? 이렇게 대략
그거 보면 이게 21만 6천원, 17만 6천원 이렇게 봐도 돼요. 대략 끈 겁니다. 그러면 4만원 갭 아닙니까? 4만원 빼버리면 13만 5천원, 6천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래 위. 그래서 저는 방송에 13만 4천원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방송 올려놨거든요. 셀트리온의 하락 목표치는 14만원이다. 그죠? 13만 7,500원이면 목표치 근사치로 가가지고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쉽게 이야기 못해요. 쉽게 이야기 못합니다. 물어봐도 이야기 잘안 해줘요. 왜? 틀리면 바로 그냥 부끄러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그런데 그런 거 똑부러지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점 찍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준이야, 형이 이거 저점 맞췄다 말해도 크게 무리 없잖아. 그지?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추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20만을 깨지면 안 되는데 대박 깼기 때문에 본인 매수 단가까지 가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뭐다? 반등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그 다음 상황은, 그죠? 여기 장대 음봉 무너진 16만 원권까지 왔으니까 대박 음봉을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월요일이라도, 그죠? 강하게 상승세 시현되면서 추가 상승, 이런 장대 양봉들 넣으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20일권 정도인 17만 원 정도 단기 상승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위로 붕붕붕붕 치고 가기는 당장은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게 기본입니다. 첫 번째 관문, 21선. 그리고 여기 깨지면 안 되는 17만 2천 원권 정도 있죠. 17만 원, 17만 2천 원권. 여기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80% 이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략을 한두 가지 정도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17만 원권까지 올라왔을 때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는다면 조금 더 홀딩 해볼 수 있으나, 17만 원가가 헤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 밀리는 모습 보이면 일부 청산했다가 3분의 1 내지는, 그죠?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청산하는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강하게 밀린다 싶으면 3분의 2. 더 심하게는 다 던져버려야 되겠죠. 내 매수 단가는 일단 잊으셔야 돼요. 아, 나 손실인데. 손실이라고 주가가 님을 수익 나게 해드리려고 붕붕붕 치고 가진 않는다 이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정석적인 부분에서 플레이를 같이 해줘야 돼요. 전략을 딱 세우시고. 자,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략을 제시할게요. 참고를 하십시오. 강하게 17만 원권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다. 일단 생각되고, 여기서 21에서 헤딩하면서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줄여나가시라.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다시 반등 시도 넣는 양봉 넣을 때 조금 추가, 조금 추가. 또 올라가도 17만 원, 17만 5천 원에서 또 저항을 좀 받을 거예요. 거기에서 사고 팔고 가능하시면 또 조금 줄였다가 다 말고요. 눌려주고 하면 그때 이제 이평선들이 슬슬 돌았을 겁니다. 그 시간이 시간적으로 짧게 걸린다 이거죠.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평선들이 이제 뭉쳐지고 돌파되고 난 이후에 이평선 위에 위치해야 이제 상승 전환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붕붕붕붕 치고 가게 상대편 메이저들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강하게 반등 나오면 적당히 줄였다가 다시 사놓고 팔고, 이 부분을 그 메이저들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7만 원권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는지 여부 보고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반등 조짐 넣으면 추가 매수하고 그런 전략 쓰셔라. 일단 셀트리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채팅 좀 읽어보고요. 자, 쭈니도 SKC 8월 6일날 41,250원에 매수. 목요일날 반 팔고 어제 다 팔았다. 홀딩 헷갈린다. 준이가, 그죠? 이거 잠깐 이거 먼저 새치기 좀 할게요. NHN, 한국사이버, 이거 볼린저 밴드 밑에 받쳐놓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 올라갈 수 있겠네. 푹 날아갑니다. 본인이 댓글에, 와, 신기하네요. 왜? 분석을 이렇게 해가 정확하게 해서 이유를 딱딱 기준을 가지고 이평선 60일 지지권, 볼린저 밴드 하단은 지지권을 했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같아? 했는데 강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본인도 놀래 버리는 거 아닙니까?
굿잡. 잘했어. 공부하라니까 공부 따박따박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하루에 세 편씩 보라니까 준이가 국립 무료 급식소 관리인인데 따박따박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따박따박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께 도움 되면 됐지. 그죠? 홀딩이 어렵다. 그럼 준이 질문은 홀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고. 우리 케이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케이는 너무 멋진 소방관입니다. 박수. 그죠? 며칠 전에 또 안 좋은 소식도 있던데 항상 좀 조심해서 근무하기를. 정말 다치지 않고. 자, 강의 듣다가 빠져나가지 말고 이거 들어. 이게 더 중요해. 강의는 죽어 있잖아. 지금은 살아 있는 거야. 그지? 우리 케이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올려봐봐. 맞춤형 강의. 자,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지금 업황이 좋지 않다. 조금 더 큰 맥락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조금 더 큰 맥락으로 셀트리온 보유한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애착이 셀트리온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데 좀 더 냉정해지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죠? 2017년도에 아주 강한 상승세 이루면서 한 여기 단기적으로만 해도 한 3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바이어 시밀러 부분에서 퍼스트 무브 그리고 해외시장에 수출 매출이 늘어나고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라고 해서 비단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나 18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바이오 너무 거품 낀게 아니냐 옥석 가리기를 하자 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HLB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조정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여기 시장에서 기대감과 그죠? 모멘텀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됐다면 추후에도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려면 어떠한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 실적과 이런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셀트리온 이번 분기도 영업실적 22%인가 안 좋다. 그죠? 줄은 걸로 뉴스 봤어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망 매물들도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 까졌어요. 그죠? 자, 닥터K는 지나간 방송들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매도 시그널 여기서 딱 드리거든요. 나중에. 그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은 여기만 합시다. 그죠? 뭐 올라가 있습니까? 퍼펙트예요, 거의. 그럼 맨날 팔아라고 했느냐? 아니다, 이거죠. 사라고 해서 또 끝내주게 먹은 자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사자마자 8% 올라가고 사자마자 하루 만에 8%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손절은 1.5% 그죠? 손절은 1.5% 20만원 지지되는 거 보면 사고 20만 밑으로 이탈된다 싶으면 던져라. 여기서 사서 이탈되는 조짐 보여서 1.5% 손절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 10% 이상 먹어내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셀트리온을 중장기로 들고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속되어 있는 주식 그러니까 추세가 괜찮은 살아있는 지점에서 그 중장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거 주식을 공부한 조금이라도 공부한 분들 이거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이 상승 추세예요 하락 추세예요? 빨리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면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한데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빠지면 던져야 되는 게 그게 답이죠. 그죠? 그런데 손절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죠? 빈정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손실 속에 있어 봐서 알아요. 손실이라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겨내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순신 장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왜 24전 24승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길 자리만 기다렸다, 기다렸다. 심지어 왕이 출전해라 하는데도 출전 못 하겠다고 딱 버틴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자리가 아니고, 내가 이길 확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출전했다가는 안 그래도 약세인데 이기기 힘들다 싶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 말도 이 주식시장과 충분히 매치가 된다 생각합니다. 이 하락 추세는 내가 못 이기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못 이기는 자리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는 어디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이기는 자리예요. 공매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공매도는 힘 세고 돈 많은 기관 외국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공매도 거의 못 해요. 그죠? 대차거래 이런 거 못해요 거의. 그죠? 여기는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는 자리예요. 완전 하락 추세에 초입이기 때문에 10%딱 깨질 때 이때 공매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미친 모처럼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박살내 버려요. 셀트리온의 추세는 여기가 일단 저항권이에요. 왜?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 깨지는 안 되는 저점 깨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올라가면 지지 역할, 여기 좀 하다가, 그죠? 무너졌죠? 저항 역할 합니다. 거의 아주 강력한 저항입니다. 17만원에서 17만 5천원 단기적으로 넘어가기 당장은 힘들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연관님도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책을 한두 권이라도 봤다면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 하락 추세.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 상승 추세 해야 돼요. 뭐 하락 추세, 여기 뭐 저점에서 끝내주게 잡아야 된다? 아, 그거 잡을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 언제 해야 된다? 우상향할 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구간에서. 그죠? 이 구간에서 우상향 돌파 시점, 여기 초반에, 이럴 때 들어가서, 여기 권역에서 매수, 그러니까, 매매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언제 하면, 언제부터 이제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여기부터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팁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우상향 추세 잘 유지하다가 60일 깨고 내려오죠? 끝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 끝났다. 그게 넥라인입니다. 넥라인이 무너지면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해요. 이 넥라인은.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60일 딱 깨진 자리, 여기 옆을 딱 끄니까 못 넘어가잖아. 그래서 30만원권에서 매도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언제? 여기. 틀렸어요? 여기가 매도해야 되는 자리인 걸왜 아느냐? 여기 넥라인 무너진 자리 이렇게 넓게 시야를 넓게 못 보는 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국가대표 황명보 그 사람이 뭡니까? 옛날에 그 제일 뒤쪽에 있는 거 스위프랍니까? 뭐라 그럽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공격수가 아니지만 왜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후방에서 딱 보면서 지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잘 보시고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네. 이거 주식 기초 강의로 올리겠습니다. 자, 넥라인에 대해서 설명했다 올릴게요. 넥라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넥라인이 무너지면 여기가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어요. 왜? 추세가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이유 하나 더. 여기 30만원에서 매도해랬던 이유. 대형 우량주가 여기 며칠 올라갔습니까? 8일인가 올라갔어요. 중요합니다, 이런 거. 여기서 이까지. 아유, 잘안 보여. 대략 7, 8일 보이죠? 그죠? 여기부터 그냥 따져봅시다. 며칠인가. 그죠? 이렇게 해서 단기간적으로 한달 가까이 23일 올랐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다시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도 한 8일 정도 올라요. 그건 제가 이거 굳이, 잘안 보이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위에다 할까? 잠깐만요. 중요하니까, 그죠? 에이. 됐습니다. 괜히 그거 시간 끌 필요 없어요.
자, 여기 한 8일 올랐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깨졌던 여기 은봉도 크죠? 큰 은봉으로 깨면서 완전 무너뜨리는 넥라인 무너뜨리는 저항권 여기 가서 또 밀리잖아. 저항이거든요. 8일 이상 올랐고 여기 보면 20몇일 올랐는데 이때는 시총 3위인가 그랬습니다. 시총 3위가 8일씩 오르면 이게 조정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지극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해요. 그리고 앞전 상황의 30만원권은 저항대다. 그래서 팔아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루 그 다음날 요요요요 하루 그 다음날 별로 안 빠진다고 님 안 빠지는데요? 하고 욕 모시기가 이야기했어. 하루 더 지나고 하루 한 더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박살났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좀 많이 까기도 했습니다. 보고 있냐? 이러면서 보고 있냐? 보고 있냐고.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셀트리온 때문에 안티 댓글 다른 사람들 많아요. 쑥 들어갔습니다. 입이 쑥 들어갔어. 왜? 제가 말한 대로 다 됐거든. 박살난다 이거 박살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손실보고 있는데 가슴 아프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팩트만 말씀드리는 건데 하락하는데 그죠? 들고 있으면 안 된다가 일단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그죠? 이렇게 추세가 여기가 무너뜨려지면서 완전 하락 추세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통스럽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 반등시 매도하고 다시 전환할 때까지 조금 사고 팔고 내지는 물량 줄이는 전략 쓰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팁, 가장 간단한 팁.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말고 우상향하는 거 하셔라.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47,000원. 2년 전에 47,000원. 여기 샀단 말 아닙니까? 그죠? 2년 전 47,000원 여기 올라갔을 때 빠질 때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그죠? 2년 전에 사셨다면 저렇게 엄청나게 수익 나는 구간 다 패스하시고 뭐 하셨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이론대로 하자면 틀린 게 있습니까? 우상향 끝내주게 하다가 60일 무너진 게 여기죠. 하나만 맞으면 별로 설득력 없잖아요. 또 맞네. 그죠? 뭐가 맞다? 60일 깨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깨졌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온 됐어요. 튕겨 내려왔습니다. 저항으로. 다시 갔는데 또 튕겨 내려오잖아. 여기가 저항권이에요. 적어도 여기서 던졌어야 돼. 여기서. 112,000원. 그러면 거의 그죠? 더블 이상 먹는 건데 더블이 뭡니까? 따더블 가까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180% 먹은 상황에서 청산해야죠. 청산. 그죠? 2년 전이랬으니까 47,000원이면 여기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뭐 추가 매수 해서 단가를 이렇게 맞춘지 몰라도 이렇게 강하게 가던 거 무너뜨리지면 던져야 되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참으로 아쉬워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하락 추세에요. 완전 하락 추세에요. 그죠? 셀트리온보다 더 안 좋아. 그죠? 추세가.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의미 없어. 지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끌 수 있어. 왜? 끊어놔도 되는데, 지금 당장, 유용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고점 부위 이렇게 세 개 걸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저항 여기일 겁니다. 첫 번째 저항 44,000원권대. 일단 시장이 안정을 좀 찾으려고 하고 낙폭을 축소 시도 넣은 건 좋은데 전부 저항이에요. 위에 자 지지는 그러면 어디 있는가? 만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지지는 여기 42,000원 지지해야 되는데 여기도 깨고 내려가서 38,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38,000원을 다시 깨면 곤란하다. 38,000원 무조건 지켜야 되고 38,000원 깨고 내려오면 손절하기를 권유드리고 올라가도 일단 47,000원권 정도 47,000원권 정도에서 저항 상당히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여기 추세선에 가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여기 추세선이라 하면 45,000원권대에서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44,500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진 찍어놨다가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 44,500원, 그 위에 47,000원권 정도가 저항이다. 그러면 본인 매수 단가 정도 아닙니까? 그죠? 저항을 받을 때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항을 받을 때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잘 안 밀리면 조금 더 홀딩 해볼 수 있겠으나, 밀릴 때 얼마나 세게 밀리느냐에 따라서 앞전 상황과 같이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돌려낼 때 비중 늘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 하나 잡아놓으십시오. 이 포인트, 넥라인. 오늘 진짜 중요해요. 넥라인은 강력한 저항선이다. 그렇게 제가 딱 해서 오늘 저도 하나 캡처해놓죠. 넥라인은 추세 무너지는 자리이므로 아주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대로 해가지고 자꾸 한번 적용해 보세요. 틀린 게 있는지. 상당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다 적용해 보고 실전에서 다 경험해 본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상당한 중요한 지지 저항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셀트리온도 여기 딱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거의 3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넥라인은 11만 2천원이었어요 여기 딱 지지권 아닙니까? 자, 여기 또 강의 더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돌파됐잖아요. 고점이 장대 양봉으로 양호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가 돌파된 고점 부위니까 여기 지지됐어. 지지. 여기가 흔들흔들했으나 지지됐는데 여기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무너지면,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가니까 또 저항. 그죠? 끼워 맞추기 아니죠.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게 지지 저항이 맞아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죠? 그 부분이 지지저항을 잘 캐치하는 겁니다. 그죠? 왜?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연관님처럼 수익 났을 때 수익은 잘 챙겨내고, 만약에 손절라인 매수 이후에 깨지면 셀트리온처럼 손절은 확실히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인데 수익을 잘 못 챙겨냈어. 셀트리온은 손절을 못 해냈어. 그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셀트리온 싱크풀에서 장기 투자자들이 올려준 글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싱크풀에 닥터케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분이 닥터케이님 그리고 뭐 세 명 이름 거론하면서 욕을 많이 했는데 님들의 전략이 맞네요. 진정한 고수네요. 사과드립니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던지라고 이야기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죠? 욕 많이, 저한테 안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죄송하다 그럽니다. 왜? 밑에 가 있거든. 안 틀렸거든요. 그죠? 싱크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강성 주주 애들이 자기, 그죠? 이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주도하는 애들이 못 던지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실제로 매매했다는 흔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죠? 들은 적 있습니다. 그걸 팔지 마라 그럽니다. 월드컵까지 뭐 들고 가자 어쩌자, 그죠? 대차거래, 쉽게 말하면 공매도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한가에 우리 베팅해 놓는 운동하자. 상한가 베팅 운동 하면 뭐예요? 하면 그 해가지고 안 빠졌어요? 싱크풀에서 들어봤다니까. 상한가 운동 아시죠? 왜? 내가 매도를 걸어놓으면 증권사에서 못 빌려줘요. 공매도라는 게, 대차거래라는 게, 어떤 주식이 있으면, 그죠? 그것을 그러니까 빌려주는 형식으로 증권사에서, 그죠? 그렇게 공매도나 대차거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못 빌려주게 하려고 상한가 매도 걸어놓지 않습니까? 해보면 뭐하냐고요. 해보면, 그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니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장기 투자도
추세나 지지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요거 해놓고 장기 투자가 좀 거친 표현 쓸게요. 개 박살 나가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점유율 1위 통신사예요. 자 이거 합니다. 캡처합니다. 결론은 반등심 매도입니다. 강하게 반등 넣으면 본인 본전 정도 넣을 수 있는데 이 수익을 따따블 이상 봤던 걸 거의 200% 이상 수익 났던 거를 그죠? 한 260% 이상도 났겠네. 그것을 포기하고 본전에 나온다는 거 그거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수긍할 건 수긍해야 돼요. 추세가 완전 무너졌어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듣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다른 분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올려놓으시고요. 자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율적 자발적 시청료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면 또 힘내서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SK텔레콤 여러분들 SK텔레콤 본인 통신사다 1번 눌러 예이야. 아니다 뭐 옛날에 한 번이라도 SK텔레콤 있었다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죠? 이거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중장기도 아무 때나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K SK를 옛날에 휴대폰 광풍 불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999년도에 50만원 했다 이거죠. 50만원 그죠? 주식은 중장기. 중장기 맞아요? 아무 때나 중장기 아니야. 여기서 중장기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셀트리온으로 따지면, 한 10만원대, 그 밑에 잡은 사람은 완전 행운이고, 그냥, 가장 최근에는 10만원대 잡고 그냥 쭉 들고 갔다가, 무너질 때 잘 던지고 나와야 그 투자를 잘한 거지. 그죠? 이거 50만원대 샀으면 아직도 반토막 넘었다고요. 반토막 넘었어요. 99년입니다 99년 그러면 2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만 났습니까? 여기 가면 그죠? 80%까지 마이너스 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중장기도 아무 때나 사서 중장기가 아니라 상승 초입에 사서 중장기 해야 돼요. 닥터케이가 지금 중장기 하자는 거 뭔 줄 알아요? 중장기 가능하다는 거?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권역에선 한번 해볼만 한데 저기 위에 삼성전자도 270만 80만원 산 사람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거 플러스 언제 될지 몰라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높은 가격인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상투 지점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신고가 막 가고 있고 끝내주고 가고 있으니까 SK텔레콤 연일 뭐 초강세를 누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100만원 가는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그죠?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마이너스다. 그죠? 60% 가까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1억 투자했다 칩시다. 우리 K야 너희 아파트 20년 전에 얼마 했어? 너 중학생 때 한 1억 했다 치자. 지금 20억 하지 말라는 법이 있니? 10억은 아주 가능할 거야. 20년 전이니까 1억 투자했다면 5천만원 6천만원 손실이 아니라 그죠? 9억 6천만 손실 봤다 이겁니다. 기회 비용. 그냥 그렇게 따지면 왜? 물가 비용. 그죠? 그죠? 중장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고향이 시골이라 아파트 산 적 없어. 어릴 때? 아휴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삼성전자는 할만하다니까 여기 정도부터 이제 돌려냈거든요. 물론 좀 찾아가지고 강력한 추세는 무너졌습니다만 그죠? 적어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닥터케이 초기에 진입한 자리는 저기입니다. 저기
여기부터 진입했어요. 뭐 틀린 거 있습니까? 하락한 추세 돌려냈네. 이제 한번 중장기 할 만하다고 제가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좀 빠졌어요. 어저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반등 나오면 그냥 적당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위로 올라가면 갔다가 좀 밀렸다 왔다 갔다 해도 올라가게 돼 있다 전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면, 그러면 중장기를 이 정도에서 4만 5천원권 이 정도에서 하면,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50 곱하면, 그죠? 아, 120원 5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정도는 할만한데, 저기 위에서는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죠? 여기 위에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저는 중장기 포인트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대로 전 들어갔습니다. 그죠? 우리 아직까지 조금 더 버틸만 하다 싶어서 일단, 추가 매수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계속 이어나갑니다. 설명이 연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47,000원. 아, 아까 셀트리온 헬스겐 6만원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원에 샀다. 아유, 그럼 더 참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전략은 똑같아요. 전략은 똑같습니다. 아, 6만원 가기 상당히 애로 있는데, 6만원이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다시 설명 좀 더 다시 해드려야 돼. 아까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 또 좀 달라지니까. 여기, 보세요. 본인 매수 단가가 여기서 반등 나오고 해가 더더욱 희망을 못 버렸을 겁니다. 그죠? 여기 깨지면 된다, 안 된다? 한 방에 이거 한가 맞았거든. 그죠? 아, 한가가 아니라 이거 뭐고, 아, 뭡니까? 한꺼번에 주고받고 하는 거. 크게, 블럭 딜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블럭 딜 이야기 때문에 확 무너졌을 겁니다. 그죠? 여기 무너지면 저항권입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아,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지지저항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인근에 지지권 맞아요. 여기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니까 못 넘어가고 여기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 단가 근처에서 블록딜. 그죠? 피곤해서 그래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상당한 6만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으로 수익 나긴 상당히 힘들 거다 아마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본인 매수 단가가 아주 중요한 저항대예요. 이거 뛰어넘기가 상당히 단기간에 되게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말씀은 설명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다른 유튜버들 찾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자세한 것 같다, 그 생각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다. 7번 맞을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한 번씩 보거든요. 지나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똑부러지는 대답 잘 안 해줍니다. 왜? 틀리면 완전 개망신이거든요. 개망신이라고 틀리면. 근데 개망신 이때까지 잘 안 당하고 있습니다. 퍼펙트하다고 칭찬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죠? 며칠 전에도 셀트리온 13만 4천원까지 빠질 수 있다 해놨더니 웃기고 있네 댓글 남겨놨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래, 내가 개그맨이냐? 웃기고 있게? 함부로 찍찍 날리지 마라. 그 다음에 거기 저점 비슷하게 찍고 올라갔습니다. 할 말이 없겠지. 그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아마. 14만 7천원. 이게 14만, 아, 47만원이, 아, 4만 7천원이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지? 4만 7천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래야 연관님처럼 여기저기 보시다가 제가 노출이 많이 돼야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 싶어서 그러지, 제가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그죠? 셀트리온 방송 옛날에 많이 할 때는 제가 셀트리온 치면 바로 거의 최상위권에 올라왔는데 최근에 한 열몇 번 밑에 있어요. 순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라인이네. 연관님 공부도 하십시오.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거 깨지면 안 된다고. 만약에 오늘 공부했고
내일 이런 상황이 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던졌을 겁니다, 아마. 알고도 못 던졌을 수도 있는데,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 자꾸 들고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완전한 하락 추세고, 끝내주는 하락 추세고,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찍었던 저점 28,000원 무너지면 안 되고요. 올라와도 36,000원, 37,000원권에 저항 강하게 받을 겁니다. 여기 라인 강하게 저항 받을 거니까 여기서 밀리는 거 보고 비중 축소하셨다가 다시 반등하는 거 보면 다시 좀 추가하시고 그렇게 전략을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죠?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셀트리온은 모르겠으나,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엄청난 수익 중에 있다가 거의 2배 이상씩의 수익 가지고 있다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가니까 완전 멘붕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기분인지 알거든요.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그죠? 차라리 처음부터 손실 나고 있으면 좀 덜한데 이렇게 대박 갔다가 무너지면 사람이 너무 상실감이 들어요. 그거 잘 알아요. 그러나 지나간 건 빨리 머릿속에 지워야 됩니다. 지나간 걸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고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객관성. 자, 어떻게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야, 자꾸 좋은 것만 취한다 이거죠. 그죠? 또 새롭게 셀트리온이 그죠? 램시마, SC 등등등 또 다른 뭐 바이오 시밀러 추가로 임상 실험한다던데 P 뭐 43입니까? 몇입니까? 그죠? 등등등. 야, 그런 것 때문에 또 수출 늘어날 거고 점유율 뭐 자꾸 늘어나고 이 좋은 쪽으로만 보지 마시라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예전 상황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어딨어? 자꾸 이렇게 내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가지거든요? 틀렸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꾸 좋은 면만 보고 싶어.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미국의 대형 신약 만드는 제약사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가만 냅두니까 자꾸 치고 올라오네? 가격을 확 떨어뜨려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우리도 그 시장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가격 경쟁도 점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판국에 매출이 자꾸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차트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셀트리온 삼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 바이오주가 안 좋구나. 이렇게 냉정하게 딱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래 이번 투자는 실패 이거는 손절해야 되겠어 이렇게 강하게 마음먹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시겠죠?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저항권이다. 자, 그러면 SKC를 쭈니가 8월 6일날 샀다 했는데, 자, 어디서 보고 샀다? 공부하다가 여기 SKC 있으니까 요거 보고 샀을 거야 아마, 그지? 그리고 NHN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 있는 거 공부하라고, 여기 있는 거 관심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거 한번 돌려봤겠지 공부하면서. 살만한 자리네. 와, 가네. 그죠? 본인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경험치들을 자꾸자꾸 누적을 시키면 돼요. 아, 지지 포인트에서 사니까 잘 가네. 우상향하라는 거 하라고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우상향하는 거 하니까, 와, 대박하네? 그래, 알았어. 그런 거 해야지. 하고 돌려보다가 SKC를 샀는 모양인데, 8월 6일날 샀다. 8월 6일날. 8월 6일날. 여기 이제 돌파된 고점이니까. 여기 앞전 직전 저점 지지대응 같은 게 여기 보고 샀다. 그럼 여기 무너뜨려지면 비중 축소했다가 여기서 다시 리바운드 나올 때 다시 사놓는 전략 쓸수 있었겠고, 혹시 그 전략까지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지금 듣고 있는 거 모르겠다. 쭈니 여기서 앞전 직전 저점 있고 볼린저 밴드 지지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매수했는데 혹시 밀리면 조금 비중 축소했다가 내지는 여기서 지지권이니까. 이평선 여기서 반등 리바운드 나오는 기법 쓸수 있다더라. 여기서 리바운드 나오면 다시 추가로 하겠다 생각까지 했다. 1번.
아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했다. 2번. 자, 그러면 여기서 4만 1250원 샀다 그랬거든요. 6일날. 그죠? 여기 전저점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올라가길래 절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어저께 다 팔았다. 어저께 다 파는 거 잘했어. 여기 위에서 팔았으면. 자, 지금 나가는 모양인데, 여기는, 그죠? 나중에 들을 거니까, 여기는, 그죠? 이 벌린저밴드 상단이고, 단기 고점 보이니까, 음봉으로 밀리는 거 보고 던진 건 잘했어요. 여기서, 목요일 날 절반 던지고, 그 다음날 다 던졌다. 잘했어요. 그건 잘한 겁니다. 그리고 SKC, 관심권에 있긴 한데, 20일 밑으로 한번 깨졌기 때문에, 강하게 한 번에 가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탄탄하게 받쳐놓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위에서 밀리는 거 보고 벌린저 밴드 상단에서 던진 거는 잘했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근했는 모양이다. 아까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 보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볼 것 같으니까. 자, 아까 절반 매도하고 금요일에 다 던졌다 그랬어요. 분할 매도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쭈니 친구도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댓글 달아라 하니까 댓글 딱딱 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적용하고 있고 지지 저항을 찾고 여기 돌파된 고점이니까 지지, 여기 지지하네. 사볼까? 사고 올라가고 벌린저 밴드 상단이니까 저항 역할을 할 거야. 절반 팔고 당 한꺼번에 다 말고 플러스 중이니까 그 다음날 휘청하니까 다 팔고 굿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야간 선물 시장에서 0.13% 그냥 양호하게 조정 받았는데요. 미국도 이틀 동안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받은 그런 국면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수급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주던 연기금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또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 매도, 쌍끌이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코스피가 반등 시도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 수급이 빨리 매수세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1979 여기 라인까지 정도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드리는 말씀들이 비교적 계속 중복되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수급, 추세, 강도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상승할 때 강하게 추가 상승 강하게 넣으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조정 받을 때는 가볍게 조정 받고 반등은 강하게 나와야만 반등 강하게 넣을 수 있다. 말이 겹치는데요.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추가 상승. 그죠? 자, 지금 코스닥은 596이 저기 앞전 저점 깨진 자리니까 596과 615 라인이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고, 지금 강하게 가다 밀리고 있죠? 닥터K는 인버스로, 지금, 해칭 전략 쓰고 있다. 코스닥은요. 자, 종목은 KMW도 갖고 있으니까 KMW가 잘 갖고 인버스는 밀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죠? 종목이 지금 대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 잡아라 이겁니다. 추천주들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차, KMW, SDI, 네이버, 코스닥 인버스, NC소프트, SK하이닉스, 디어, 오일솔루션 뭐 어디 잡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시장 갈 때 못 갑니까? 잘 가요. 전부 부럽습니다. 명심하시라. 돌려볼게요. 우하향이 있긴 한지
자, 우상향 할 때 이야기 드렸고 좀 처져서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카카오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여기 샀어 다. 그죠? 여기서. 그죠? 우상향 아닌가 안 한다 이거죠. 기아차 우상향 유지 중입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면 대박 날 가능성도 있어요. KMW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지권. 아까하고 똑같잖아. SKC와 똑같은. 그죠? 여기 저항을 돌파되고 나면 여기 지지할 거니까 여기 사 올라갑니다. SDI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여기 지지권 사 어저께 무료 방송에서 금요일날 사자마자 4점 몇 프로 날아가 그 사람 놀랬을 겁니다. 세 개를 사라 그랬는데 세 개 다 올라가가지고 그죠? 네이버 이거 고점 돌파형 이거 사 그랬습니다. 500원 빠져 있습니다. 500원 빠져 있는데 올라가면 이거 자 상당히 KMW처럼 랠리 한번 그 정도까지 끝내주기는 아니더라도 여기 추가 랠리 한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NC소프트도 전고점 돌파형 그죠? 하이닉스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 지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고 디오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추가 상승한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 그래도 어려운 시장 중에 반등세 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아 여러분들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아 상황이 돼서 비교적 다행인데 그것도 아 청산해야 될 물량들은 청산하고 새롭게 포트폴리오 재구성해 나가는 분들에 한해서 그 말씀도 적용되는 것이지 물류가 있는 종목들 그냥 끝까지 고통 속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아 아무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닥터K가 제시하는 우상향 종목에 치중하셔라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K 유튜브 딱 치면 나오는데 아니면 공유를 날려드리면 그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도움 되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말아주십시오. 2,000원도 못 벌어요.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주식 기초 강의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관심 폴더로 올려놓으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